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수품이 부족해. 수정탑 고고.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00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광물이 부족해. 거기에 소환 못해. 집중해, 집중.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종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그리 될 것이다. 네. 날 어떻게 섬기게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나의 의지대로 그리 될 것이다.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승천의 사슬에 따라 나의 의지대로. 내 바람대로. 말해라, 당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결정에 동의한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내 시간 날로.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말해라, 당장. 연구 끝났어. 이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나의 의지대로. 내 거미 적수를 만난다. 승천의 수호. 내 부족 너무난 잘성. 일경의 도움. 연구 끝났어. 이건. 저 다가오는 종 군락지 방어해야 함.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업그레이드. 공격장 안에서. 동맹이 전투 중이야. 죽음의 함대가 대기 중이다.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용암이 다시 한 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동맹이 전투 중이야. 수정이 터져나가고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탑사장이 공격받고 있어. 말해라. 네 청혼을 군 물렀나? 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업그레이드 끝. 네 청혼을 말해라. 죽음의 함대가 기절을 기다리는 어려진 방해 불. 적을 재생 능력 공유 중. 지금 진행 중. 동력장 광물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주에게 우리는 뭐냐. 날 물론 내가 말해.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재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용암 도령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겠지. 아이고, 완료. 나의 의지. 날. 군 뭐.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말해라. 내 동맹장 안에 거기에 소화.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알아. 말해. 당신들의 생명력, 내 생명력을 채워. 아주 좋은 것.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 바람 뭐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내 목숨을 군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군주의. 군주의. 네 청원을 말해라. 재생 시작. 병력을 신호하고 사슬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그리 될 것이다. 뭐냐? 군주에게 무슨 내 날 이 청혼을 말해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나의 의지대로 죽음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뭐니 내 시간 날 어떻게 섬기겠냐.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화룡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낭비하지 군주의 적은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내 군중 너보단 잘 싸워. 동맹이 전투 중이야. 광물이 거의 싸워. 여극들이 탄사적이 수령탑을 노리고 있어. 불때를 확인해. 전형적인 전술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날 어떻게 말해라. 청혼을 뭐냐.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베스틴 가스. 동맹이 전투 중이야. 군주에게 무슨 일이.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탑사정이 터져나가고 있어.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분명히 공격.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캐리의 준비를 해.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내 부족도 너보단 찬성. 지금 공격받고 있어. 뭐냐? 거기에 소환 못해.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